잘 아시나요? 네, 본부대잖아요. 주인공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부인지, 권경은 무슨 부인지. 알겠습니다. 뭐 모아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모아 고등학교의 밴드부로 있는 권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악에 소질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음악 악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아, 오늘 아침부터 아주. 네. 아. 여기서 크게 치지 못할 것 같아서 되게 그냥 여러분들도 다 칠 수 있는, 네. 아니 불 수 있는 악기로 준비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범규 형 네 개의 악기를 동시에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하나는 막 이렇게 불고 있고. 오! 야. 페이스 봐! 아, 우와! 뭔가 뭐야 저게! 아, 뒤로 뒤로 세븐 스타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여러분 클라리넷 이런 거 아니야? 클라리넷. 다음은 기대돼요! 네! 와, 이게 뭐야? 가보예요. 야, 이거 플룩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열두. 잠깐만. 잠시. 아! 이거 케이스 본인 거 맞죠? 뒤로 뒤로 세븐. 거의 뭐 우리 인이어 케이스 차례 있는데. 잠깐만. 들어주세요. 말아요.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 아직 열지 마요. 네, 지금 방 보니까 쏟겼어요. 약간. 네. 열지 마요. 와. 말 조립 조립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봤는데. 야, 진짜. 와, 여기 여기 손수건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침부터 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 귀여워.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막 산에서 나올 법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귀여운 게 맞다. 진짜 정성이. 이게 진짜 원래 케이스예요? 아니요. 여기 클라리넷 케이스. 진짜. 내가 봤을 때 빼서 리코더 지금 갖다 끼워 맞춰봤다. 저 들어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럼 간단하게 목풀 기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서 음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해달라는 음악을 바로바로 즉흥으로 해드릴 수 있거든요. 진짜 연습 많이 연습 안 하는데 말을 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조금 넓은 아량으로 들어야 돼요. 네, 맞아요. 약간 이 음이 들리면 아 여기 이 파트구나. 시간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을 줘야 돼요. 뭐 그래도 저희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니까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곡으로 해보죠. 아, 네. 좋아요. 그럼 하이라이트 메들리 같은 게 되나요? 아, 굉장히 쉽죠. 아, 진짜요? 아, 뭔가 지금 약간 쉽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약간 아~ 약간 이 호흡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약간 이 일정한 호흡량으로 예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리코더의 그거거든요. 일단 해볼게요. 네. 곡이 바뀔 때마다 무슨 노래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실 테고 아실 것 같아요. 곡을 말하시면 제가 할게요. 근데 타이틀 빼고 할게요. 왜냐면은 봐봐요. 준비가 안 되면 아, 처음부터 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누룰즈. 아, 누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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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근데 이게 알아야 이렇게 방금 막 즉석에서 친 거예요. 즉석에서 친 거라 진짜 이거 연습한 거 못 봤어요. 또 다른 곡, 다른 곡. 이거 리코더를요, 범규대 이때 리코더를 굵게 씁니다 하고 이게 오늘 찾았어요. 잃어버렸다가. 에노데, 에노데. 그리고 또 에노데. 에노데, 에노데. 에노데 나왔거든요. 좋아요, 에노데. 오, 잘한다. 오, 아, 태훈 왕자님 같아. 오, 목소리까지. 어, 피를 부르는 소리 한 건데. 진짜 약간 뛰어 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제까지 했던 부 중에서 제일 잘하는. 네, 잘하네요. 아, 역시 나는 실점 실전파다. 다음 곡 주세요. 20cm.
뭐 꺾는 걸 어떻게 할 거야? 너의 리가 없어요. 마마 에 신마 에 앞서 가잖아. 우선 잠 올 것 같아요. 20cm는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잘하는데 아름다운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 데뷔 앨범 중에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잖아요. 벌스부터 해주세요. 꽃 속에서 너를 많이 보는 건 내가 아니야. 오오 어렵 너무 높게 잡으셨는데. 지가 뭐냐? 바로 사비로 바로 사비로. 네, 사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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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 그래서 넓은 아량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걸레나 짱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약간 이거는. 야, 이게 신조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가자 형 베개 좀 갖고 와봐. 이거 이불 없나요? 이불? 이건 약간 뱀 나올 것 같은데 잠시. 네네. 좋아요. 여기까지 너, 여기까지. 너도 한숨을 졸고 있어. 잘 들었습니다. 아 잘하네요. 잘하네. 여보세요. 여기.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불렀어요? 다 불렀나요?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우 우리 범규 너무 잘했죠. 네. 잘 불렀으니까 또 이제 Q&A 타임 또 가자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저한테 오는 질문인 거죠? 맞나? 그렇죠? 네, 거의 본격 위주로 오는 질문. 이제 하나씩? 멤버랑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뽑고 싶은 사람. 준영. 네. 좋아요, 무슨 질문이라 할지. 네. 왼쪽에 있는 멤버 성대모사. 왼쪽에 있는 멤버 성대모사. 그리고 여기. 그리고 밑에. 범규야, 넌 베를린이야, 내게 치명적인 독일 수도. 독일 수도. 아, 독일 수도. 아니, 다들 이름을 못해. 아, 독일 수도. 이거 누구예요? 와, 진짜 리스펙. 와, 근데. 독일 수도. 이런 걸 배워야 돼.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이걸 해주세요.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워야 돼. 아, 가만히 있다가, 아, 하잖아. 이런 길이. 그래도 아, 뻔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 내가 하면은 아 이런 그래. 하면은, 아. 내가 하면 아아 아. 아, 이미 따라하는 거 시작된 거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어, 왼쪽에 있는 멤버 성대모사 아 뭐 하고 붙였던 거구나. 왼쪽에 있는 멤버 성대모사. 왼쪽에 있는 멤버 성대모사. 그리고 여기 그리고 태 범규야 넌 베를린이야 내게 치명적인 독일 수도. 독일 수도. 우와 대박. 아아 아니 나는 이름을 못해. 아 독일 수도. 아 독일 수도. 아니 나는 이름을 못해. 아 독일 수도. 이거 누구예요? 와 진짜 리스펙. 와 근데 독일 수도. 이런 걸 배워야 돼.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이걸 해주세요.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워야 돼. 아, 뻔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하면은 아 이건 그래. 이거는 아 내가 하면 아 이미 따라하는 거 시작된 거 같은데.
따라하기가 멤버들은 따라하기가 너 멤버들은 이게 평소에 하는 거랑 평소에 하는 거랑 이거 약간 기분이 나쁜데 이거 이거 약간 기분이 나쁜데 평소 상대모사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 상대모사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됐어요 모아 상대모사 <성대모사. 웃음> 약간 모아 상대모사 귀여워 연준이 귀여워 연준이 잘생겼어 연준이 잘생겨 연준이 사랑 모아 상대모사 형 귀여워 연준이 잘생겼어 연준이 잘생겼어 연준이 귀여워 연준이 이거 기분이 나쁜데 이거 대왕 쪼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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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쪼
좋아하는 종목 이게 진짜 궁금하대요. 중계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아분들에게 팬미팅 미니 팬미팅 끝나고 먹을 저녁 점심 추천해주세요. 야, 이 질문이 참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는 싫어하는데 토마토 스파게티 피자는 먹고 마늘은 안 좋아하는데 그게 전 좀 저 좀 궁금해요. 약간 이거 제가 지금 거짓말 치는 것처럼 됐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물어볼게요. 그냥 토마토는 좋아해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방울토마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토마토 케첩 좋아해요? 그것도 요즘에 시도를 해보고 있죠. 토마토 시... 뭐가 있을까요? 토마토 주스? 토마토 스파게티 좋아해요? 그 먹을 수 있는데 막 좋아하진 않죠. 토마토 헐. 주스 좋아해요? 어우 정말 싫어하죠. 헐. 이 정도면 그냥 싫어하는 거에 네. 가까운 걸로. 네. 아 태어나 고맙다. 정리해줘봐. 네 그런가 봐요. 또 마늘 마늘 막 좋아하진 않는 마늘도 그 마늘 고기지 너만을 사랑해. 이게 뭐야? 모아 마늘. 그냥 넘어가는 거 같아. 그냥 마가 하세요. 좋아하는 종목. 아 모아 마늘. 아 네 그리고 중계 막 이런 거. 아 좋아하는 스포츠 저 축구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대구에 있을 때 부모님이랑 치킨 딱 한 마리 시켜가지고 이제 새벽에. 자다가 아빠가 깨우면 일어나서 막 보고 아 맞아 어, 그랬었죠 그쵸 되게 행복했는데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좋아하는 선수 우리 태현이가 축구 선수 할 때 날 형이 참 좋아해 줬을 텐데 아 이걸 이렇게 계속해 형이 치킨 좋아하는구나 수빈이 네. 치킨 좋아하는 아 그리고 저 그 치킨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아시죠 저 닭다리 안 먹는 거 네 그래서 그 닭다리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 그 그렇죠. 멤버들이랑 같이 떡볶이랑 막 먹었어요. 치킨 피자 이렇게 시켜 먹다가 사이드 메뉴에 닭발이 있었나 봐요. 쪄먹는 거. 자 그걸 모르고 그냥 먹고 있었는 거예요. 태현이가 갑자기 형! 형 이거 닭발인데 안 먹는다. 다리는 안 먹는데 발은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닭발인데 왜 먹어? 이러죠. 야 이거 닭발이냐? 약간 비싸겠다. 다시 안 먹었어. 분명히 먹으면서 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고. 맛있다고. 입으로 얘기했는데 닭발 얘기 듣고 진짜 바로 뺐어요. 불맛이 참 좋다. 아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이거 그냥. 맞아. 이거 너 편견이야. 아 편견일 수도 있는 토마토랑 마늘은 진짜 안 좋아해. 아니야. 너 이거 또 막 스파게티 많이 넣어도 맛있다. 이거는 먹어봤는데 안 좋아하는 거. 토마토 나중에 뭐 먹는 거 이거 피자는 못 먹어. 토마토는 맛있는데. 토마토 주스랑 토마토 케첩으로 만든 거 좀 이해가 안 돼. 너?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역시 너도 왜? 조금은 이해하겠구나. 너 토마토 주스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저도 좋아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토마토 송이에요.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주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불고기였나? 아 너무 어디가 이게, 제일 싫어하는 파트예요? 저요 나는야 케첩 될 거야랑 나는야 주스 될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왜 변하는 건지 가만히 그냥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수빈이 형. 아, 네. 아, 예. 수빈이 형. 고맙지. 아, 네. 쪼꼬미 범규. 최애 치킨 있나요? 최애 치킨이랑 최애 치킨 있어요? 최애 치킨. 아, 치킨 치킨. 왜 하필? 아, 미안 미안 미안. 최애 치킨 있어요? 네. 최애 치킨이요? 예, 네, 치킨 말고 치킨. 아, 말해요. 알아요. 최애 치킨. 어. 어떤 게 있을까? 전 이번에 나온 943 그 데뷔 때 나온 것도 좋아하고 컴백쇼. 네. 예쁘죠. 뭔가 좀 그 미니 때랑 다른 느낌의 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게요? 약간 표정이 좀 더 딥해졌잖아요. 아, 아 컴백쇼가 되게 뒷배경이 예뻐가지고. 어, 맞아요. 범규 그거. 내게 대다. 이거를 한 번도 안 찍어주시더라고요. 지금 해주세요. 어. 6, 7, 네. 내게 대답해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킨맨 다 찍혔을 거예요. 네. 네. 이거 연습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하고 바로 다 하기 힘들어서 연습도 잘 찍혔을 거예요. 네. 스킨맨 잘 나와요. 네. 좋아요. 이제 태연님. 네. 태연 씨가. 네. 저 뽑았어요. 좋아. 태연이랑 공격. 범규가 연기를 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역할이나 캐릭터가 있나요? 맞아, 발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범규 사극 잘할 것 같아요. 사극 아, 저 근데 목소리가 좀 로우톤이어서 사극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 약간 제가 그 반반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좀 뻔뻔해가지고요. 네, 그런 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칼 맞는 연기 보여줄 수 있나요? 칼 맞는 연기? 굳이 칼을 맞아야 되나요? 사약 맞으면 되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다음 화부터 못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 찌른 뭐... 역할로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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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뚜루루뚜뚜뚜 와 잘한다. 진짜 이러고 이렇게 쓰러지는 건데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아 미안. 아, 수빈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다 무릎 꿇렸어요. 아 네.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연기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본업에 네. 저 집중을 네. 하는 걸로. 본업에 집중하는 걸로. 4층 연기 천재들의 네. 네. 였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편 쪽지가 더 일찍 넣으신 거죠? 네. 하고 네, 섞었을 수도 비행기 있죠. 비행기 이거는 오, 그 플라이트 택시 때 사셨어야 되는데. 오. 범규야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 범규는 붕어빵, 호떡 뭐가 더 좋아? 그 누나 너무 예뻐 한 소절만. 와. 일단 나를 봐요. 아 미안 내 생각 그 노래 그 노래 너무 예뻐하면 너밖에 생각이 안 나고. 저 대구에 살 때는. 저 그 밴드 하고 나오면 항상 앞에 붕어빵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붕어빵을 엄청 좋아했는데 서울 올라오고 요즘에 그 호떡이랑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이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네, 아 저도 시켜 먹어가지고 어쩐지 저도 하여튼 그게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는데 지금은 아이스크림만 있다면 호떡 그리고 정말 한겨울이 된다면 붕어빵. 붕어빵 슈크림 팟. 어, 저 좋은 질문이에요. 붕어빵 슈크림 팟. 저는 슈크림 팟이죠. 이게 팟. 팟만 먹어서 그렇죠. 슈크림까지 먹어보면 슈크림 먹어. 슈크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먹어봐야 돼요. 오리지널이 최고입니다. 아니에요. 슈크림 좋아하는 시 잠시만 지금 슈크림 누가 좋아하지? 좋아요 많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아 슈크림 좋아하시죠? 슈크림 공통점을 찾았네. 나 팟이 좋다. 오, 팥도 맛있긴 한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팥만 먹다가 슈크림 먹으면 너무 맛있어거든요. 저도 좋아요. 자, 슈크림 수빈이 형 없어요. 민트를 안 먹긴 하지만 싫어하는 건 아니죠? 네, 뭐 있으면 먹죠. 좋아하죠. 저는 민트 좋죠. 민트 사랑합니다. 네. 팥 좋아하죠. 네. 슈크림 더 좋아하죠. 네, 민트 사랑이죠. 민트랑 슈크림이랑 섞어 드세요 그럼.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그러면 치아에 슈크림 발라 먹을 수 있거든. 제가
하나만 더 뽑을까요? 아, 예. 하나! 딱 하나만. 좋아요. 뭔가 제대기가 되니까 좀 더 아쉽네요. 아, 자, 지금 질문을 보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서. 예, 아마. 야, 페트로노스 그거잖아. 각자가 동물이. 아, 그,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부엉이. 아 이게 건가? 그러니까 약간 각자의 수호신 같은 거. 아, 그렇죠. 수호신 동물. 아 수호신 약간 그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저는 토토요. 저도 호박이요. 전 진짜 호박이에요. 어 토토. 토토. 수호신이 되게 아기자기 귀엽네요. 만약에 수호신이 있다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토토 성격이 대단해요. 토토 제가 한 번도 등 쓰다듬은 적이 없답니다. 뽀뽀밖에 안 해줘요. 몸 만지려고 하면은 진짜 무슨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못 있지. 토토 잘 지내고 제가 봤을 때 수빈이 형 수호신은 막 이렇게 토끼요? 네, 네 이렇게 토끼가 큰 덩치 네 토끼가 이렇게 단단 한 쪽에 들고 이러고 네 이러고 윤준이 형은요? 저요? 뭐였지? 여우 그, 아 그렇죠 상황여우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파란 상황여우 귀여워 저요? 불하지. 너 유니콘 저 구미호요? 구미호? 유니콘 형님이서 뭔가 약간 막 아 좀 나무들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 근데 너는 있잖아 여기 이거 왜 비어 있는 건지 알아? 네 원래 여기 뿔 달려 있던 거지. 아 유니콘 유니콘 아 사슴도 되구나. 둘 다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뽑아봤네요. 네. 안돼 안돼 안돼. 저희가 아직 포토타임 아쉬워! 남은 일 있는데 일단 또 드라이 리허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워! 안돼 안돼! 구기 형이 오늘 준비한 거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네. 아 저희가 제가도 앞에 멤버들이 다 하나씩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끝나고 나 벌써 써는 되는 거 누구 왔어요? 공개한테 아 저요? 아직 하지 마요. 왜 그래요 벌써. 그 학교 끝나고 분식집 다들 있잖아요 분식집 추러스를 팔았어요 그래서 추러스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추러스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애플망고 에이드 굉장히 좋아해서 준비했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추울지 몰랐어요 학교 마음이 따뜻해 더워요? 뭐야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씨가 아닌데 그 만약에 덥다가 머리 띵하면 빨리 추락하니 되어먹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네, 좀 이따 팬방송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범규 형 컨셉부터 사진 중에서 가장 멋있는 사진을 따라해볼 시간이죠 뭔가요? 골라주세요 골라왔어야 되군요 대본 안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대본이라니요. 아니, 저희 사실... 지금 즉석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준비해 왔어요.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대본이라니요. 맞아요, 저희 즉석해서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뒤에 어 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저거? 이거 하려면 길바닥에 앉아서 할까요? 오케이. 그럼 앉으면 되죠? 뭐 아니죠, 아니죠. 뒤에 분들이 못 찍잖아. 앉지 말고 네. 한쪽만 이렇게 앉지 말고 팔만 따오는 거예요, 오케이, 팔만.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따와요. 따와요, 빨리. 이렇게 하면 되죠. 마무리할 시간이죠? 네. 마지막 감기 형님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아. 자, 저도 공규대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 모아분들한테 모아분들한테 줄 것도 생기고 이제 또 이렇게 날씨 추운데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마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먹다가 머리 띵하면 추웠을 것 같고 그 머리 띵할 때 이 혀를 이 손에 탁 대면은 빨리 괜찮아진대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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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쉽지만 저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뒤에 미어들이 있어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지금까지 투모로우 바이 최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아! 안녕히 주무세요.